안녕하세요. 스탠마스터 김영숙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성공 시스템의 가이드북의 세 번째 캐처인 소비자 부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과 화면으로 만나게 되고 또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운이 좋게 제가 2021년에 첫 탑라인에 저희 강의를 제가 처음 맡게 됐더라고요. 예. 제가 또 이러한 복이 나한테 온 거는 제가 올해 소띠거든요. 소띠에서 소띠해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러한 축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과 또 열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을 공유할 텐데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저를 처음 보신 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스크린 골프장을 제가 약한 7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 전에는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제가 한 6년 정도 한 영역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업을 정말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꿈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신랑과 함께 목표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는 30살이 되면 집을 사고 50살까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50살 이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런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게 저희 두 부부의 목표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저희 신랑도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40이 벌써 나이가 찼고 40이 중반이 되어 가는데 저한테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건 해결되지만 50살 이후에 그러한 내가 목표했던 그런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의 수입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다른 걸뭘 해야 되나? 골프장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그 삶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저에게 애터미가 왔습니다. 애터미를 하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은 뭐였냐면 그동안에 접어두었던 모든 나의 작은 꿈들을 하나하나 새기면서 제가 다시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는 애터미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는 다시 큰 꿈을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이 성공 가이드북에 있는 세 번째 캐릭터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왜 제가 애터미를 했는지. 제가 그동안에 했던 건강기능식품 사업이나 또 골프장 사업은 제가 해야지만 되는 이 노동 수입이라는 거죠. 제가 뛰지 않고 제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수입 구조이기 때문에 고민했던 것처럼요. 저는 50살이 되면 권리소득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도구로 저는 애터미를 보게 되었고요. 그 애터미에서는 그럼 뭐가 있느냐?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업들은 모든 시간과 자본과 지식이 들어가야지만 가능했던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애터미는 무자본, 무경험, 거기에 또 무점포로 제가 할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투자 금액이 없이 물론 하는 사업은 없겠지만 애터미는 발판이 되겠더라고요. 작은 투자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시간의 대가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3년에서 5년을 달려온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자, 다음을 넘어가 볼게요. 애터미 사업을 일석오조라고도 말을 하죠. 생활비를 아끼는 게 애터미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다녔던 동네 모든 마트들은 나한테 편리함을 주기는 했지만 내 수입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지출만 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보면요. 저는 어차피 쓸 생활비뿐인데 마트를 바꿨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저한테 이 생활비도 아끼면서 수입이 되는 이 구조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네. 얼굴도 예뻐지고요. 몸도 건강해지고요. 거기에 돈과 시간의 자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쯤 알아보고 도전해 보시지 않으신가요? 네. 거기에 대를 이어서 가문이 부자의 가문이 될수 있다는 것 또한 저한테는 가장 큰꿈 중에 희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내 자식과 내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들까지는 금수저를 물려주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성공 습관 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나한테 먼저 팔아라. 뭐냐면 내가 마인드 체인지를 해보고 내가 정말 써본 제품이 내 마음의 감동과 내 피부에 내 몸의 변화와 인해서
감동을 받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써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은 그런 제품을 남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진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첫 번째, 나부터 애용자가 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을 약 5가지에서 30가지 정도만 내가 정확하게 그 제품의 체험 사례를 갖고 있으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업을 보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성공습관의 두 번째 캡처는 자발적인 미팅 참석이죠. 자, 이거를 사업으로 시작한다면 하고 싶을 때 하고 눈 온다고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받고 있는 노동 수입 또한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자유가 아닌 묶여있는 삶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만약에 내한테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와라 가라 미팅 참석해라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참여하는 게 당연한 사업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자세가 다 갖춰진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입니다. 성공습관 4의 세 번째는 소비자 그룹 구축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네, 제품을 하인으로 부려라. 여러분들 보시면 제품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 제품을 집에 고이 모셔놨거나 간직해 놓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이 애터미 제품은요. 하인처럼 부리다는 뜻이 뭐냐면 많은 소비자에게 정말 막 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제품들을 가지고 그들이 전달할 수 있게끔 좋은 것만 저는 막 알려주는 거죠. 제품을 막 그냥 뿌려보세요. 어떻게 해요? 줘보기도 하고요. 그냥 빌려주기도 하고요. 선물을 드리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 제품을 분명히 써보고 먹어보고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 제품이 너무 좋다고 그런 거를 확신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는데 이 제품을 집에 고이 모셔놨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품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하인처럼 부리듯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공짜로 줘보고요. 빌려줘보고요. 야 써봐. 써보고 정말 좋으면 그때 결제해. 이렇게 하면요. 제가 제품에 자신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게 이걸 써보신 분들은요. 100% 구매를 하시거나 재구매가 일어난다는 게 저의 지금까지 사업 진행해온 저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제품을 많이 사람한테 뿌려보시고 나눠줘보시고 활용해보시면 사업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품의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전달하자. 자, 뭐냐면요. 내가 정말 나의 제품을 써보고 감동을 느꼈을 때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어떤 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냐면요. 애터미의 해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고요? 면역력 제품치고 애터미 제품처럼 싼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해모임을 제가 먹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요.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이유로 많이 재고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신랑과 같이 체험을 하면서 제 건강검진을 했더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있게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제 양력에 있어서 골프장으로 했지만 그전에는 건강식품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건강식품 중에서 면역 제품이 이렇게 10만원 이하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싼데 정말 내가 먹어보고 효과만 있다면 난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겠더라고요. 판매가 아니라 소개였어요. 저는 알러지 비염을 제가 10년 이상 알았기 때문에 건강식품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체질의 변화에 대한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이 해모임을 먹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약간의 소리에서 날 수는 모르겠지만 코가 막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소문이 뭔지 아세요? 비염을 앓고 매년 그거 치료를 받긴 하고 한약도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만 정말 낫질 않고요. 심지어는 코가 막혀서 냄새가 나지 않을 때는요. 정말 무섭기도 했었어요. 낫는 거 바라지 않아요, 선생님. 저 그냥 진짜 코에서 냄새를 안 나는 이것만 좀 잡아주세요 할 정도로 제가 그 비염에 대한 치료가 되게 간절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부모가 알러지 비염이나 알러지성 뭐 아토피라든가 천식을 갖고 있다 보면 자식은 100%
담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 바로 저처럼 알러지 비염이 굉장히 심한 애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아들이 팬모임을 먹고 뭐라고 했냐면, 엄마, 이거 정말 좋아라는 거를 저한테 세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먹고 내가 뭐가 좋은데 했더니, 나 엄마 이거 먹고 올 겨울 날때 너무 편했었다고. 숨 쉬기가 너무 편하고 코 막히지 않으니까 너무 살것 같고. 이 얘기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주는데, 저도 가슴에서 너무 벅차고요. 이런 제품을 내가 판매한다는 게또 소개한다는 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애터미 제품 매니아인데요. 정말 전 제품을 다 사용하고요. 건강기능식품만 9가지 이상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9가지를 먹을까요? 한번 세워보세요. 예, 기본 우리 해모님 뭐 밀크시슬도 먹고 있고요. 근데 뭐왜 먹는지 다 알아요. 간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고요. 비타민C, 멀티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거기다가 세이크, 그리고 거기에 먹는 우리 젤리도 먹고 성유미도 먹고 있고요. 근데 왜 먹냐고요? 아들인데요. 맛있어서 먹는데요. 근데 제가 알려주진 않았지만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 남자분들도 요즘에 피부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아들은 이 피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손가락으로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여자들도 왜 손끝에다가만 화장품을 발라서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보통 남자분들은 손바닥에다가 스킨로션을 짜서 듬뿍 바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렇게 하면 손바닥에 있는, 우리 아들이 운동 같은 걸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군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죠. 저희 아들은요, 로션을 어디로 바르는지 아세요? 어디로 바를까요? 네. 바로 이 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 이등 있죠? 여기에다가 로션을 짜서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발라요. 되게 신기하죠? 저 이거 보면서 되게 놀라웠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 아이가 애터미 해모임을 먹고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사실 저는 너무나 자신 있게 사람들한테 권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제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너무 건강을 전달한다, 그리고 생활비를 아껴줄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설문조사지를 받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다 애터미 카다로 가지고 계시죠? 네, 저희 전단지가 있는데, 이 전단지를 가지고 고객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애터미 제품을 써본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체크할 게 별로 없다 보니, 내가 그동안에 애터미 제품을 써봤던 걸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라고 하면은 몇개칠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사장님, 애터미 제품은 아는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제품들 중에 내가 아트가 됐든 주변에서 구매하고서 쓰고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한번 새로 한번 쳐주세요라고 하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이 제품들은 생활필수품이고요. 다 누구나 마트에서 주변에서 구매해서 쓰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체크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설문지를 받은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제품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카탈로그를 봤는데, 혹시 정말 써보고 싶은 제품이 있어 한번 여기에 네모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요, 그중에 몇 가지를 체크합니다. 자, 그 제품을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 하나 드려도 마음 사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도 해봤고요. 또 제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찍을 수가 있어요. 어머, 승창고추장 마트에서 사 먹었는데 애터미도 있네요. 네, 저희 김도 있고요, 고등어도 있고요, 원당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참기름 100% 불쌍, 들기름 다 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저 그럼 다음에 이 제품 다 사용하면 애터미에서 한번 써볼게요 라는 얘기를 나오시게끔 끝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그렇게 해서 카다로그를 가지고 고객들을 만나서, 예, 고객들마다요 좋아하는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식품에만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떤 분은 화장품에, 뷰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내가 그 고객을 대화를 하면서 성향을 캡처하는 거죠. 아, 이 고객은 어떠한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고 메이커는 뭘 좋아하는지. 그럼 저는 그 메이커 제품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애터미 제품과 그 회사 제품이 뭐가 차이점이 있고 뭐가 더 좋은지, 가격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직접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요, 그거 비교 분석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냐면, 내가 팔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객 당신께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이 마트 체인지를 했을 때 이득이 되는 게 뭔지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내가 판다는 개념보다는 내 생활비가 절감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면 100% 그 고객은 저한테 물건을 구매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신뢰 쌓기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제품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기 시작하면서 가짓수를 늘려가는 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용 작은 선물 지속적으로 전달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고객을 만나러 갈 때 하나하나 제품을 저희가 이제 샘플용으로 갖고 다니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제품을 주문하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택배 작업을 할 때 거기에 하나씩 라면 하나 껴서 보낸다든가 휴지 하나 넣어서 보낸다든가 물티슈 하나 클린 티슈 하나 넣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또 공짜는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머 나 이거 주문 안 했는데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속으로는 선물을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선물이에요 하면요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활동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도 고객을 만나러 가거나 아시는 분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제품을 이렇게 수록해가지고요. 사장님 이거 하나 드셔보실래요? 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한 저는 항상 가방 안에 이렇게 파우치를 갖고 다닙니다. 이 제 파우치는 제품 파우치예요. 유산균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슬림바디 오이차도 있고요. 또 홍삼도 있고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홍삼 진균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제품별로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요. 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애터미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해모임 또한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직접 드셔보시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드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요, 내가 딱 따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개봉을 해줘서 사장님 이거 애터미 홍삼 진갱인데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홍삼 좋아하시죠? 예. 그런데 애터미 홍삼 진갱은 정말 맛도 좋아요. 사포닌이요 5.5ml 이상 들어있고 한번 맛을 보시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드셔보실래요? 직접 먹여줘요. 그러면 처음에 그냥 드리면요 나중에 먹을게요 하고 놔두거든요. 근데 그렇다가 잘 안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직접 물론 저도 먹어요. 저도 먹으면서 드리는 거죠. 그래야지 제가 먹지 않고 드리기만 하면 또 잘 안 먹더라고요. 같이 먹어야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한 입 베어서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그분도 같이 드시더라고요. 맛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저는 쓴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은 몸에 좋은 건 이 홍삼 간인데 저는 홍삼 진게임을 제가 더 좋아해요. 배고플 때나 궁금할 때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간식으로 먹었던 게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이렇게 지퍼팩이나 이런 봉투를 싸서요 저희가 이렇게 샘플북처럼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파우치나 이런 샘플 지퍼팩을 갖고 다니면서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고 먹어보고 쓰게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저는 그 호주 머니에 미스트 스프레이라든가 아니면 핸드크림 이런 거나 아니면 딥클렌저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기도 해요. 왜요? 요즘에 시대 상황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있는 식당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몸도 힘든데 돈은 벌리지 않고 손님은 오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고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 드셔보세요. 사장님 피곤하시죠? 비타민C 하나 드세요. 비타민C 드시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손이가 직접 식당인 하시는 분들은 손을 가꿀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손이 되게 거칠기도 하고 이 손 관절이 아프기도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블랙타임 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커피 한잔 나누던가 홍삼차를 같이 나눠 마시면서 제가 직접 손 마사지를 해드리기도 해요. 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요 스킨십이 되면 서로가 마음이 통하게 되고 왠지 편안해지고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손을 마사지를 해준다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들은 이 손가락 관절만 잘 만져줘도 사실 피로가 풀리면서 주방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손관절에 굉장히 마사지 효과가 되게 좋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고마워해요. 왠지 아세요? 자기 그 거친 손을 정성스럽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눌러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팁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이 손에 지압을 할 때도 몇 군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 가운데 손가락은요. 윗부분은 바로 우리
사람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한 이렇게 팔 다리로 나눠지고 있고요. 밑에 내려오시면 이 손바닥 밑에 쪽 있죠. 이 부분은 바로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관장하는 곳이에요. 여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게 뭐냐. 남자는 힘 하면 뭐예요? 정력이죠. 네. 이런 부분의 마사지를 알려주면서 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자극해주세요 라고. 네. 다 누구나 힘 있는 사람 또 예뻐지고 싶은 사람이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중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단순 노출이라고 되어 있죠. 네, 제가 그냥 먹는 거예요. 제가 먹으면서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고 와서 핸드크림 바르면서 너도 한번 써 하고 써주기도 하고요. 사장님 한번 바르세요 하고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판매하는 목적이 아닌 알리는 목적으로 그냥 해보다 보면 써보면요. 이거 맛있네. 이거 좋네. 이거 끈적임도 없이 참 좋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고 향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비자를 구축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나의 편이 많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소비자를 만들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이 모임에서는 다 나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말하는 건 다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나한테 호응해 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게 있죠. 저 또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동창생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동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내가 애터미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뭐라고요? 다단계 이러면서 저 얘기를 듣지 않아요. 심지어는 회원관도 안 해주려고 해요. 저는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왜냐면 이 학창시절부터 그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한두 번을 만나서 하루 종일 수다 떨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된 친구들인데 어떻게 이 제가 애터미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부터 저랑 연락을 멀리 하더라고요.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만나는 시간 또한 잘 되지 않고요. 내가 뭔가를 하라고 할까봐 되게 두려워해요. 근데 전 또한 상처였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해달라고 했니? 그냥 회원 가입해놓고 필요한 물건 쓰라고만 했을 뿐인데 내가 너한테 같이 사업자 한 것도 아니었는데 나한테 왜 이래? 저 혼자 이랬었거든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있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보완하려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단체 3명, 4명 있는 이런 단체에 가셔서 이 애터미 제품을 소개한다든가 사업을 소개한다든가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그들은 애터미를 잘 모르니까. 예. 그래서 본인을 생각해보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왜요? 저한테도 처음 애터미 갔을 때 뭐라 했냐면 다단계잖아. 싫어. 너나 해. 막. 저도 이랬었거든요. 저도 이랬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알아보고 먹어보고 써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애터미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애터미를 알아보기 전에는요. 나 또한 거부했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임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임에 가장 친한 사람 아니면 그 모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설득시키고 주변에 방해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명만 있죠. 한 사람은 그런 거 같아 끄떡끄떡 하는데 딱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야 그거 안 돼. 그거 다단계잖아. 막 이렇게 딱 말 나오는 순간 이 긍정을 하고 있던 이 친구는 바로 고개를 돌립니다. 네. 그런 사례를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친구 하나를 만나서 1대1로 내가 체험도 시켜줘보고 제품도 먹여보고 사업장도 간단하게 듣게끔 해보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했더니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다른 거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마트 체인지 하라는 건데 제품 보니까 좋은 것 같고 가격 비싸지 않고 또 어차피 내가 살 거라면 동네 마트 아저씨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 친구한테 사주지 이런 마음을 들게끔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제품을 딱 사용해보고 나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이건 일반 다단계랑은 다르네. 애터미는 정말 제품이 좋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명이 한 명을 더 초대해서 데리고 오죠. 그럼 이제 1대1에서 저하고 마음 사기가 끝났고 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또 한 친구 가실 때 이거 다단계잖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하자마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내가 그거 써봤는데 정말 좋아. 회원가입했다고 너한테 뭐 불이익되는 거 없던데 외려 포인트만 많이 쌓이던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너도 빨리 가입해. 그리고 너도 써봐. 나 이거 먹어봐. 정말 좋아.
이 얘기를 내 입에서 하는 것보다 옆에 이제 3자가 좀 막, 너는 네가 하는 사업이니까 네가 제품 다 좋다고 그러고 네 거라니까 다 좋다고 그러지. 근데 사업하지 않은 사람이 권해주고 그 제품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럼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네, 이걸 해보시다 보면 두 명, 세 명은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또 한두 명을 불렀을 때는 100%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간중심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아마 지하철을 타보셨죠? 지하철 탔는데 칫솔, 벨트 이런 거 파시는, 고무장갑 파시는 아저씨도 가끔 올라오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저거 나도 고무장갑 한 개가 필요했는데 살라고 했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 어때요? 아, 그거 주세요. 이만하게 싫어가지고요. 아, 마음속으로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옆에서 아저씨 저 괜찮은 하나 주세요. 저도 하나 주세요면요. 저도요. 편안하게 저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런 군중심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아시고 절대로 세 명, 네명 모여있는 단체에 가서는 뭔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거랑 사업을 설명한다는 거는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될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거기에 요일별 정기적으로 제품데이, 홈파티, 홈미팅 개최를 하여 유대관계를 맺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솔직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센터에 많은 사람을 불러들인 거나 이런 거는 지금 못하고 계시잖아요. 센터 활용 같은 경우도 저희는 팀별로 한두 명,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센터에 여러 미팅룸이 있기 때문에 룸별로 들어가셔서 제품도 시원하게도 해보고요. 또 마사지도 해줘보고, 또 제품 사업 설명도 들려줘보고, 제품 설명도 해드리면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요, 꼭 센터가 아니라 내가 편하게 갈수 있는 우리 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고등어도 구워서 먹여보고, 김도 싸서 먹게 하고, 또 멸치볶음도 해줘보고, 저희 멸치볶음 하는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원당, 또 우리 애들이 다시 간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활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고 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이거 고등어 별로 비린내도 별로 안 나네, 이거 기름도 안 넣고 그냥 굽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거 시켜줘, 나도 이거 어디서 구매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고, 또 홈샵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집에다 비치시켜 놓죠. 오는 사람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물어봐. 이거 뭐야, 하얀 게 되게 많아, 이거 애터미, 나내 친구도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품을 보면 사람들이 그냥 마트 가면 이런 거 있죠. 보면 사고 싶은 거. 네. 사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안 가는데 보이면 사게 되는 거. 다이소나 이런 DC마트가 장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딱한개 사러 갔는데 눈에 보이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다고 또 이것저것 사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집에 홈샵을 딱 꾸며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사이에 사람들은 다 스캔을 합니다. 저기 모두 있는 거 있는데 나 다 같이 저 가져가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그냥 구매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골프장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골프장 안에 저희 홈에다가 이렇게 디필을 해놨더니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냥 구매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고, 나는 집에도 홈샵이 있지만 혹시 차가 있으신 분들은 카샵도 괜찮아요. 차에 이렇게 제품을 종류별로 위치를 짝 해놓고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소비자를 만나러 갔을 때 트렁크를 촥 열어서 필요한 것다 골라가세요 하고 카샵을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 사업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형편에 맞게 주요 제품 대한 홈샵을 구비하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한 칸도 좋고요, 두 칸도 좋고요. 정 그것도 안 되면 들고 다니면서 그냥 유산균 하나 계속 매일 들고 다니는 거죠. 나 애터미 한다는 거예요. 유산균만 딱 봐도 사람들이 저 사람도 애터미 하네, 애터미 쇼핑백만 봐도 저 사람도 애터미 하나 보네, 이렇게 나를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시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다가 지금 DP도 해보고요, 또 제가 운영했던 골프장에서도 샵을 차려봤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보게 하고 쓰게 하고 이렇게 미팅까지 할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요, 소비자 그룹을 구축함에 있어서 이것 또한 되게 좋은 팁 중에 하나가, 저도 이렇게 항상 화장품 가방 케이스를 왜 갖고 다니냐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들고 다니면 화장품 있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처음에 구매했던 게왜 구매했냐면,
해외 갈때 우리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내가 그 나라의 언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황스럽게 내가 설명을 해서는 모든 것을 소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제품을 화장품 케이스에 담아서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게 오픈해서 화장품은 2분인 세트인 바로 이 딥클렌저부터 예, 피로분 마스크팩까지 쫙 발라주고 직접 써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연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보시면 이렇게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애터메이 이브닝 4종과 또 6종과 그 외에 화장을 지우는 단계들이 클렌징 종류들이 쫙 들어있고요. 거기에 마사지, 피로분 마스크팩만이 아니라 붙이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죠. 겔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데일리 마스크팩까지 종류별로 쫙 구비를 하셔서 그냥 보여주면서도 판매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제품을 심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쭉 담으셔서 여기에는 선스크 종류도 우리 베이스 종류인 패스글로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비비크림이라든가 이런 제품들까지 다 챙겨서 갖고 다니시면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날 때 이렇게 펼쳐져서 보여주기가 너무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특히나 또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생리대 예, 빨 가진 엄마들은 제 친구는 딸만 셋인 친구가 있어요. 그럼 엄마까지 딸이 한 집에 4명이 살아요. 생리대를 엄청 많이 쓰겠죠. 저한번 구매할 때마다 10개씩 사요. 10개씩. 그런데도 1년에 몇 번씩 구매하더라고요. 네. 이 제품들을 실제로 또 빌려주기도 해요. 2주 동안 써보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이 제품을 사가기 전에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를 인증사진을 찍어서 제 팩방에다 올려주시면 또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자, 2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인증샷을 다 찍어서 올리시는 분한테는 이브닝 4종을 선물로 드립니다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좋냐고요? 이렇게요. 자, 저희 팀의 팩방인데요. 이 남자분들이 있고 여자분들 있으시죠? 근데 그냥 맨업을 올리기엔 좀 창피한 거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예, 저희가 예쁜 사진 꾸밀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가 좀 씌워져 있거나 가려져 있으면 좀 자신 있게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예쁜 모습도 있고요. 또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남자분인데 너무 예쁘죠? 사실 저희 형부예요. 네, 되게 예쁘게 나와서 제가 올려봤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팩방을 매일매일 이분들은 매일매일 올리셔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셨고 남자분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진짜 반짝반짝 광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냐고 물어봐요. 자연스럽게. 여자들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남자분들은요, 평상시에 관리를 정말 못해봤기 때문에, 애터미의 이분이 사종과 이 제품만 쫙 들어가면요, 피부 변화로요, 사람들이요, 다 물어봐요. 이렇게 변화가 빨리 이루어진다고. 저희도 뭐, 우리 판매사님들이나 팀장님들만, 또 소비자만 올릴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 본부장님들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 성상훈 본부장님, 이현식 본부장님 이렇게 함께 해서 그 팻방에 팀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직접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미가 나고 흥이 나서 그 방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 극장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재밌어서 올려봤거든요. 남자분이신데요. 지금 이거 게로 그 겔로된 마스크팩 있죠? 예, 그걸 붙이시고 지금 이 사진 캡처에 이렇게 찍으신 모습인데 너무 재밌어서 올려봤고 같은 분이세요. 여자분이거든요. 이런 캐릭터가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웃고가라고 제가 예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요, 팩방 운영은 이렇게 이제 개인만이 아니라 단체로 하는 거. 예, 이거 요즘은 조금 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예, 저는 했던 모습들을 제가 한번 담아봤어요. 저희 이제 슈렉팩이라고 하죠. 예, 우리 이제 피로분 마스크팩에다가 스피루나를 이제 넣어서 저어가지고 믹서하셔서 이렇게 바르시면 우리 슈렉팩이라고도 하고, 또 이렇게 팀별로. 여기는 저희가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우리 이제 강양현 총장님, 네, 저 이렇게 부장님이랑 같이 해외 나가서도 이렇게 많이 시연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대화가 다 되지 않고 감정 전달이 되지 않는데 우리가 스킨십을 많이 하고 또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해외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런 작업들, 실제 체험하게끔 하는 거 이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보시면 책방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이분은 지금 사진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왼쪽 사진을 보면 여기 주변이 다 여드름이에요. 아주 왕 여드름이죠. 이런 것들이었는데, 우리 이분이 특히 이분이 사종을 쓰시면서 디플랜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모공적에서 있는 그런 노폐물들이 빠져나오고 이물질이 빠져나오면서 사실 이렇게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너무 좋아서 자기가 실제 자기가 찍어서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변화되는데 뭐 유산균도 있고 비타민 C도 먹었고 또 아쿠네 세트를 사용하면서 이분은 사종을 썼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사람들이 애터미 제품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네. 자, 후손 관리 겸 다음 미팅 약속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친해지면서 관심 분야 파악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이분들은 어느 쪽에 관심이 있죠? 계속 애터미 얘기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의 관심사가 뭔지, 그 관심사에 맞춰서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제품을 어떤 제품을 들어가주면 좋은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요, 선크림 제품들을 설계해주면 좋겠죠. 나는 손에 바르는 게 싫어. 그럼 어떻게, 우리 뭐가 있죠? 선스틱이 있고, 선쿠션이 있습니다. 선쿠션 정말 좋아요. 제가 선쿠션을 써보고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선쿠션 딱 쓰고요, 묻어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우리 요즘 계속 쓰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도 너무 좋고요. 손에 묻자는 건데, 또한, 이게 흡수력까지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화장품부터 면역 제품, 피부에 좋은 거, 이런 모든 제품들을 테마별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다음번에 똑같은 얘기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속적으로 어떤 걸할 건지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 고객한테 맞는 거를 매일 기록해 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 집에 방문하거나 했을 때에는 항상 애터미,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추워졌다 보니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애터미 온당 있죠. 온당에다가 홍삼당을 우리 애터미 텀블러 있죠. 보온병에다가 희석해가지고요. 또 어쩔 때는 여기에 해모임을 넣기도 해요. 해모임을 넣어서 이거를 타가지고 고깃집에 방문을 합니다. 해서 사장님 저랑 차 한잔해요 하면서 차를 딱 따라주면 달짝지근하면서 홍삼의 향도 나면서 왠지 건강지것 같은 그런 향이 나니까 어머 이거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그때 또 제품을 꺼내서 아 이거는 홍삼하고 저희가 온당을 넣어서 탄 건데요. 맛있죠? 네, 너무 좋아요. 이거 드시면요 감기도 물리칠 수 있고요. 감기뿐인가요? 원당과 해모임을 같이 먹으면 우리 뭐예요? 코로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면서 또차 한잔하면서 뭘 하냐고요? 이분의 관심사가 뭔지, 답답함이 뭔지 이거를 캐내는 거죠. 나의 말은 30%, 20%, 듣는 말은 귀는 70%, 80%를 발족시키면서 계속 그 고객과 관심사를 내가 알아내고 친해지는 그 관계성은 그때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 갖다 주면 다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먹어놓은지 써봤는지 하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 전단지에다가 체크하는 거. 저 오늘 활동 나왔는데 이거 그냥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축제에 가야 되거든요. 사장님 제가 오늘 구장에 가야 되는데 사장님 한잔 해주실래요? 하면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 해드릴게요. 하고요.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그 본의 고객 관리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제 편해진 게 뭐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커다란 전단지를 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여러분 자 시대가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온라인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 우리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소비자 조사라고 치시면요 이 어플이 나옵니다. 이 어플을 깔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이거를 설치하셔서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 활용하기 좋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약한 80몇 가지 정도의 제품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테마별로 있습니다. 화장품 있고요, 건강식품 있고요, 생활필수품 있고요, 퍼스널 있고 다 있거든요. 그 가지가지를 체크해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애터미 제품 중에 써본 게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근데 애터미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체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럴 땐 빨리 다시 바꿉니다. 어떻게요? 사장님이 지금 집에서, 주변에서, 내 가게에서 쓰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마트에서 쓰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하면요. 체크가 처음엔 할 거 없다 하더니 엄청나게 많아요. 왜? 고무장갑, 우리 커피, 뭐 고추장 이런 거 안 사 먹는 사람 거의 없죠. 참기름, 쌀, 퐁퐁, 뭐 세제 종류, 액상 세제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면 거기를 체크하다 보니까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여성 청결제, 생리대, 장갑, 수세미, 키친타워 다 이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도 다 이게 있다라는 거죠. 체크해서 딱 해서 제가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전에는 이 카탈로그에다가 체크하면 내가 직접 계산을 다 해야 됐어요. 금액이 얼마인지 포인트가 얼마인지 이걸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이 어플은요 자동으로 계산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요? 제가 체크한 목록을 딱 다 했더니 금액이 약 138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포인트로 본다면 약 48만 6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물론 건강식품 같은 잘 챙겨 먹으니까 포인트가 높지만 소비자들도 보통요 20만 포인트 정도는 거품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쓸 때 또한 좋은 게 뭐냐 월이 아니라 연간 그러면 이만큼 금액을 1년 동안 쓰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고 또 내가 1년 동안 애터미를 마트를 체인지했을 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우리 30만 그러면은 6만 5천 원 정도의 이렇게 수당이 들어오죠. 이거를 몇 번 받을 수 있는지가 체크가 돼요. 야, 제가 체크한 건요 보통 한 9번에서 19번까지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체크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 차이는 뭐냐? 건강식품이나 뷰티 쪽 화장품을 많이 쓰신 분하고 또 화장지나 고무장갑, 수세미 이런 생활필수품만 쓰시는 분하고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연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다 어플을 깔으셔서 고객 만나러 갔을 때 좀 재미삼아서도 그냥 해봐요. 그럼 당신께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생활비를 절약해줄 수 있는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동네 마트에서 0.2% 캐시백 받아갔고요. 1년에요? 5천원 만원도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애터미 마트는 얼마나 캐시백이 높은지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는 또 해외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상현 총장님과 같이 캄보디아를 갔었고요. 또 우리 강영일 총장님,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시고 제가 그때 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김선주 국장님과 같이 태국, 여기 지금 지사예요. 지사를 방문해서 저희가 사진 찍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었고요. 이때 또한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로 제품 체험이었었고 이분의 사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애터미를 전달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 그룹 구축에 여기는 또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이거 보이시나요? 이 어느 집에 방문을 했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저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받고 제품을 체험해 주겠다고 했더니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오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한국에서는요 남자분들이 제품을 그렇게 막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마사지를 실제 신다고 해도요 다 도망가요. 여자들도 싫어하는데 태국은요 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 자기도 해달라고 안 해주면 삐져요. 어떡해요. 그 하루 동안 근데 그날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정말 우리 여기 사진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지만 강영일 총장님 모습 보이시나요? 아주 해골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센터를 저희 파트너가 차렸는데 그 센터에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주셔서 이제 감사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한번 제가 올려봤고요. 여기는 또한 이렇게 샵에다가 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가게라든가 뭐 이런 나의 공간에다가 제품들을 비치하고 시연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TV 모니터로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내용도 보여주고요. 또 애터미 사업에 대한 거, 또 회장님 강의 같은 거 들어서 애터미를 알리는 걸로 적극 활용하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 또 마사지 팩을 우리 피로분 마사지 팩을 바르고 나면은 마르는 시간이 보통 한 3, 40분 정도 걸리죠. 좀 이 사람한테 많이 알려야 되겠다 싶으면 팩을 두껍게 발라요. 그렇게 말라서 그 사람이 팩을 마를 때까지는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이런 자료들도 보여주고 이렇게 제품 설명도 해드리고 사업 설명도 해드리면서
그때 그분한테 소개할 사람을 명단을 적어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아니라 제품 써보니까 좋죠. 향기 되게 좋죠. 이거 알릴 사람 있으면 제가 서비스로 마사지 드릴 테니 한번 초대해 주실래 하면은 명단을 써보라고 하면은 명단을 이렇게 쭉쭉쭉쭉 쓰기도 하고 못 쓰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한두 명 쓰다 보고 옆에 사람도 쓰면 또 따라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 있죠. 한분 모셔올 때마다 한 번에 서비스를 더 해드릴게요 라고 이 말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 사실은 애터미 그 센터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낼 텐데 요즘 또 그게 또 장점이 돼서 뭐가 있냐. 주변 나가보시면 개인업 하시는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세요. 왜요? 손님은 별로 없고 가게 월세는 줄어드는 게 아니다 보니 지금 여기 계시는 짤탱이라는 건이 강아지 이름이에요. 이제 저희 이제 센터 주변에 계시는 영업하시는 장사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이 이 가게 월세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이게 1,000만 원을 한 달에 월세 내기도 사실 너무 버겁대요. 울상인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사업을 시킨다기보다 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워요. 자, 한번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실래요? 잠시만요. 사장님, 애터미 만나서 우리 짤탱이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원래 짤탱이가 약간 뭐 지병 같은 게 있었나요? 어떤 거였었어요? 심장병. 어제 다니면 나보다도 더 터져서 오고 그랬는데 이거 먹고는 네. 막대다니. 진짜요? 진짜. 막대다니. 되게 신기했겠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막대다니. 진짜. 손이 이런 일이에요? 아니, 사실은 강아지가 애터미 해모임을 먹고 뭐 발정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또 지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좋아졌던 얘기는 방송할 때도 그런 거는 모르는데 네. 몰라 할 때는 얘를 조금씩 국장님이 녹여보라고 그래서 네. 계속 먹였는데 하여튼 푸석푸석거리고 잘 뛰어다녀요 자기도 그래서 저기 뭐야 그거 보고 우리 주방에 언니도 주문 해물 하고 주문하시고, 네. 하고 야, 오늘도 뭐 필요한 거, 뭐 고등어 말씀하셨죠? 대단하다 네 네. 네, 보시죠. 예, 이 사장님이 사실 이 강아지 짤탱이가 해모임을 먹고 그 심장병이 좋아지면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문을 여신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이렇게 간식이라기보다 제품도 그냥 필요한 걸 사줬다긴 했지만 간식이 싸잖아요. 이 짤탱이가 좋아지면서 해모임을 직접 구매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내용이 좀 뒤편에 길게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다가는 이제 저도 2021년도에는 애터미 열심히 한번 전달해보고 알아보고 해보겠다라고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또이 곳은요 순수하게 저희가 그냥 저희 이제 팀장님이나 부장님들이 개척한 곳이에요. 한두 번 가서 밥 먹고 또차 타고 차 이렇게 타가지고 와서 커피도 같이 나눠 마시고 한숨차도 나눠 마시고 제품도 전달하면서 만들어진 개척 고객이 사업자로 전환되는 상황인 거고요. 또한 여기도 표주박이라는 이제 작은 주막처럼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가게인데 이 사장님 또한 되게 이제 긍정 마인드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 만나서 하는 얘기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본부장님 오랜 기다려 자료 가격 자료를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 다음번에 계신 여기 이제 반소희 사장님이라는 분이 먼저 나오셨어요. 네. 저희 상임자식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이 또 이렇게 저희가 신사님들이 개척을 나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친해지고 하면서 저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고, 또한 팀장님과 부장님들이 하나하나 밟아가다 보면 또 저희 본부장님 팀이 되고 또 총장님까지 출동을 하셔서 사업자로 전환된 상황이에요. 저희 지금은 이제 본인이 사업하시면서 우리 9시까지밖에 영어를 못하니까 그 이후에 센터에 오셔서 또 애터미 공부도 하시고 또 친구들 초대도 하셔서 애터미도 알리고 하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잠시만요. 아까 그 표주박 사장님은 다시 한번 제가 올려볼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꾸 오류가 나네요. 내가 냉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병윤 씨를 인해서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얼굴을 뵈니까 되게 늘 미소가 끊이지 않고 천사 같은 얼굴로 다니시는 거 보니까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안 써봤지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또 나도 내일에 그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도 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야, 너무 멋진다. 그래서 진짜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뭘 또 쓰게 되면 그래도 애터미를 또 나 써보니까 좋아 하고 남들한테 또 얘기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힘이 나고 네, 한 TL에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장님이 본인처럼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라 생각하고 자기 또한 같이 공유하시면서 애터미를 한번 열심히 알아보고 전달해 보겠다라고 저희랑 같이 소통했던 시간들을 제가 한번 담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 구축을 하셔서 중요한 라인들이 또 있겠죠. 거기에 사업 초기 라인 구성 및 전개 계획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자팀과 우팀이 있죠. 좌우를 나눠서 저희가 소비자를 구축을 하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의 같은 인맥은 한쪽 라인으로 내려라.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에다 가입을 시켰어. 그러면 그분과 아는 모든 그 연관된 사람들은 다 그쪽 라인으로 라인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렇게 되는 거죠. 친정 식구는 예를 들면 친정 식구는 좌측이면 시댁 식구하고 잘 알지 못하죠. 시댁 식구는 또 우측 이렇게 해도 되고요. 초등학교 친구는 좌측이면 고등학교 친구는 또 우측으로 할 수 있고 서로 연관이 되지 않은 그런 인맥들은 양쪽으로 갈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누구나 개인 사업이고요. 좌측 직대 라인을 스폰서랑 파트너랑 같이 한다 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인맥이 분명히 있어야 여러분들이 월 수 200이 아닌 한 달에 5천 벌 수 있는 인베리어를 갈 수 있는 레그를 만들려면 분명히 내 인맥이
자원라인에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사업자의 라인 구성이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또 있죠. 뭐가 있냐. 초기에는 너무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을 컨택하지 마세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수입이 되는 단계도 아니고 시간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맥도 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여력이 좀 되시는 분이거나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컨택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먼저 전달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조금 다져지고 내 영역도 좀 더 커지고 하면서 지역도 나라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요. 각자 좌라인, 우라인에 한 라인씩을 균등하게 하는 걸 내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도와서 함께하는 라인도 있지만 분명히 이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내가 균등하게 내 인맥을 분포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업의 발전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라인 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누구를 돈 되게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냐면요. 저도 처음에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저도 실수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 언니도, 우리 형님도, 내 동생도 다 돈 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가입을 다 시키고요. 그 동생의 우측, 언니의 우측, 우리 시댁 형님의 우측에 있는 그 매크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가입을 나의 좌측과 우측 그룹 대신하기도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 또한 그걸 잘 몰라서 우리 문어발식으로 가지치기를 엄청 내가 한 거죠.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라인이 깊고 내려가 깊게 내려가서 옆으로 가지가 잘 펼쳐져야 균형 잡히는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저처럼 처음부터 한 사람 달면서 가지치기 하면서 옆으로만 퍼지는 작업을 하다 보면 라인이 깊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인이 커지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잘 유의하셔서 자 한 라인에 달려있는 내 형제 자매들은요 언젠가는 한 라인은 키워주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을 때 하게끔 남겨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에 항상 스폰서와 문의를 하셔서 내가 회원가입을 할 일이 있으면 소비자 한 명이라도 스폰서와 상의 후 좌측에 직대해 내릴 건지 우측에 직대해 내릴 건지를 항상 상담하셔서 최소한 3개월까지는 그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예쁜 라인을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요. 회원가입 및 탈퇴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실업급여를 타먹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잘 몰라서 그냥 탈퇴를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소비자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 전환을 하시면 수입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가입은 되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대 시기에 다시 사업자 전환으로 하시면 그 코드를 내가 계속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규정 탈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그런 것들이 숙지되어서 내려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지렛대 오리라는 거는 애터미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서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 바로 애터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렛대 올림을 이용해서 스폰서를 잘 프로모션 하시고 또 제품을 잘 홍보하시고 또한 각종 이런 툴, 자료들을 잘 활용하셔서 애터미 본사에서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이런 자료 같은 거 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잘 안내하시고 공유하셔서 내 사업의 볼륨을 키워나가는데 항상 스폰서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 나의 좌측과 우측의 두 라인을 내가 하는데 이 생장점을 잘 찾아서 드라이빙 데스라고 하죠. 계속해서 성장해 내려갈 수 있게끔 가장 하부에 달려있는 그 파트너한테 내가 어떻게 계속 인맥을 캐내주고 만나주고 또한 그 라인이 커질 수 있게끔 후원해주느냐가 네, 사업을 크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소비자 구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했는지를 유카원 측에서 써져 있는 걸 제가 캡처해봤습니다. 보세요. 누가? 스폰서, 나, 파트너와 함께 언제? 지금부터 성공할 때까지 어디서?
애터미 성공 고속도로에서 성공 스쿨에서 무엇을 세븐커어 수레바퀴를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불려보자. 왜 우리 모두의 소중한 꿈을 위하여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꿈부터 큰 꿈까지 이뤄갈 때 작은 꿈 하나하나가 발판이 되어서 큰 꿈을 이룰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이 꿈도 이룰 수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업에 모두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보는 것 또한 저희가 굉장히 함께 잘할 수 있는, 함께 커갈 수 있는 그런 애터미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새해 2021년에도요. 물론 코로나는 물러갈 거라고 예, 기대합니다. 백신이 곧 나온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시면서 또한 2021년도는 소해해라고 하는데 제가 섣띠거든요. 제가 황금소를 한번 달려볼까 해서 파트너분들에게도 황금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남겼는데 여러분들 또한 모두 애터미의 2021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